반려인구가 1,500만을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이번 주말에 첫 축제를 엽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4월 제정한 반려동물 보호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겁니다. 반려동물의 날은 매해 어린이날이 있는 주에 토요일로 지정됩니다.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주인공이 어린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는 4일엔 첫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반려동물 축제인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올해 페스타에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립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반려마루 화성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문을 엽니다. 한 번에 고양이 100마리를 보호할 수 있어 고양이 보호와 입양 관리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복합공간인 반려마루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생,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그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우리 반려동물로 포함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하고 유기동물 입양자에겐 반려동물 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